네, 안녕하십니까. BMW 스토어의 종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멋진 차량 앞에 나와 있는데요. BMW의 가장 스테디셀러인 5시리즈 앞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520i M 스포츠 모델,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530i M 스포츠 모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520, 530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외관 디자인, 실내, 편의상, 가격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딱 한 군데가 다릅니다. 바로 휠 디자인인데요. 520i는 19인치 휠, 그리고 530i는 20인치 휠을 채택했습니다. 둘 다 M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어서 파란색의 디자인 악센트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실내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20i인데 자세히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기어 레버,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볼륨 조절 버튼의 마감 재질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20i는 이렇게 인터랙션 바가 없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트의 재질 보겠는데 인조가죽의 배관자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530i의 실내를 보겠는데 실내 디자인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다른 점은 이 센터 패시아 하단부에 있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 기어 레버,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볼륨 조절 버튼이 이렇게 크리스탈 디자인으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들어갔죠. 이 모델은 P2 모델입니다. P2 모델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520과 동일한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P2-1 모델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닌 인터랙션 바로 조금 더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시트는 메리노 천연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BMW의 최고급 천연가죽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사항 간단하게 짚어드릴 텐데, 자, 먼저 520i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20i는 에어컨 시스템이 2존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에서 개별 온도 조절이 안 되죠. 다만 530i는 4존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 개별 좌우 시트에서 개별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0i를 좀 집중해보면 먼저 세부 모델이 나눠져 있습니다. P2 모델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 바가 아닌 일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대신에 사운드가 버스 앤 윌킨스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격이 8,890만원이고요. P2-1은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 있고 대신에 사운드는 520i와 동일한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워트레인 구동 계통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둘 다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다만 출력이 좀 다른데요. 자, 먼저 520i를 보시면 190마력, 그리고 530은 258마력, 마력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토크는 30.6토크, 그리고 40.8토크로 토크에서도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20i는 후륜 베이스, 그리고 530i는 4륜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죠. 연비는 520i 기준 12.1, 그리고 530i 기준으로 11.1에 대략 한 1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량 가격 말씀드릴 텐데, 자, 520i 기준으로 했을 때는 M스포츠 7,330만원, 530i는 P2 모델 8,890, 그리고 P2-1 모델 8,870, 차량 가격 차이가 있는데 프로모션을 다 하고 나면 취등록세 제외하고 1,1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520i M스포츠, 530i M스포츠 외관 디자인은 휠 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앰비언트 라이트, 인터랙션 바 유무, 그리고 시트의 가죽 재질, 그리고 사운드의 퀄리티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적으로 크리스탈 기어 레버라든가 이런 디테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의 개별 조절 차이가 있죠. 일단은 520i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성을 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그리고 연비적으로도 조금 훌륭하고요. 530i는 4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는 조금 떨어집니다. 다만 4륜의 안정성을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 530i를 추천드리죠.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디자인, 실내, 편의사항, 옵션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두 차종 모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빠른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